자, 요런 느낌으로 천천히 우리가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반편지를 틀어서 한번 들어 볼게요. 이런 느낌이었나? 그죠? 들리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시는 숨 호흡도. 자,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팁 하나를 줄게요. 너무 간단한 팁이고, 야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였잖아요. 여러분 노래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팁. 여러분은 가끔 어떻게 노래하냐면요, 숨을 마셔놓고 킵해놨다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이 노래를 다시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은, 이것과 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밤 그날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숨은 있잖아요, 마시자마자 나와야 돼요. 노래를 하려면 마시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다들 보면은 왜 마셔놓고 여기다가 숨은 다 킵해놓고 목으로 부르냐는 거지. 아, 끝에서만 내뱉고 마시기는 초반에 마시는데 초반에는 참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 내뱉는 그런 느낌. 다 해서 노래 부를 때 다 안 쓰고. 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이래 버리는 거예요. 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 진짜 바로 나오긴 했어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보면 킵해놓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호흡을 쓸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 번만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본인 귀로 들려도 훨씬 이게 더 아이유랑 비슷하다 느낌도. 그리고 안정적이고 부를 때도 느껴요. 원래 이게 약간 호흡이 딸리니까 음정도 나가고 음정 나가니까 박자도 나가고 이랬는데 이게 진짜 이런 느낌. 표정 뭐야? 자, 이해했어요 여러분?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압력도 중요한 거고 당연히 압축도 중요한 거고,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왔으면 바로, 들어왔으면 바로, 들어왔으면 바로. 자,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아까 이제 들었던 미아 2019 라이브를 한번 다시 들어볼 거예요. 방금 바로 들었죠? 여러분 들었어요? 바로 들었어요? 하나 둘 기억을 지워 들리죠? 바로 마시면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방금 여기도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하고 나서 잠깐 텀이 있었죠? 반박 텀이 나오죠? 네. 그때 숨을 마셔놓고 킵했어요? 아니면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가 노래 시작하기 전에 마셨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텀을 더 버리죠. 네. 그거 아니었죠? 그 직전에 마시죠. 여러분 이 방식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호흡만 이렇게 그러다가 그때 그 직전, 그치? 안 쉬어버리죠. 그치? 톤을 주는 이유가 저런 거였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해했어요? 이거 알려주는 선생 봤어? 없잖아. 없잖아.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 거예요. 잘 들렸죠? 신선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건데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선생이 없죠. 콘서트를 디렉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콘서트 디렉하는 사람이죠?
공연 디렉하고 앨범 디렉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되게. 그치, 존나 마시라고 말하지 이런 건 안 하죠. 그럼 네, 미리 숨 마셔갖고 몸 굳어서 다음부터 불가능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마시라는 것만 알려줬지 어떻게 마시라고는 안 알려줬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서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돼가 아니라고. 진짜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냥 빨리 많이 마시고 뱉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숨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해주는가는 그건 이제 맨날 했었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요. 자, 이번엔 요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자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한 30분 동안 배운 내용 가지고 한번 잘 들어갖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도망가자 어디든 방금도 그렇게 하죠.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자, 텀이 있을 때 항상 어때요? 그냥 기다리고 있죠? 그냥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느껴져요? 숨을 마셔놓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느껴지죠?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자, 마시는 호흡 소리도 들어보면은 높은 호흡 마시려고 할 때 숨이 거칠게 마셔지죠. 왜? 높은 걸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아... 해야 되니까. 낮은 호흡은 해도 되고 높은 호흡은 아, 그 차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진짜 잘하고 싶고 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면 이래서 라이브 버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녹음 버전은 어차피 잘라서 녹음하든가 이렇게 해갖고 정돈을 시켜놓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고 숨소리 다 줄여놓고 녹음한 다음에 줄여놓고 뭐 일부러 사실 어쿠스틱 앨범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살려놓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숨소리 이쁜 거 잘라갖고 앞에다 붙일 때 많아요. 진짜 그때 부른 숨소리가 아니라 따로 숨소리 녹음해놓은 거 이렇게 잘라갖고 붙일 때도 많아요. 녹음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노래를 진짜 잘하는 법은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